엄마가 젖병을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젖병을 좀 줄여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젖병이 안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있어요. 어머. 그래서 네, 간편하게 엄마들이 이렇게 이용해서 네. 어머. 이런 젖병이 있어요? 네, 이런 젖병이 있으니까 부피를 줄여서 가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틀은 있어요. 네. 틀과 이렇게 젖꼭지는 있는데요. 네. 안에 이렇게 비닐로만 된 제일장의 선생님 일회용품이 있어요. 어머. 네, 그럼 요거 하나 넣고 젖병을 분유 넣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요. 안에 내용물은 비닐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부피도 줄이시고요. 아이가 쓰는 젖꼭지로 그 네, 호환이 되니까. 호환이에요? 네. 요거 하나면 엄마가 갖고 오신 다섯 개의 젖병을 다 줄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하나로. 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면은 젖병 소독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독기도 안 가져가셔도 되고요. 좋아, 좋아. 너무 간편하죠. 네. 일단 저 짐은 없어도 되고요. 네. 뭘 감동받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저귀가 문제잖아요. 네. 엄마가 기저귀를 한 팩을 다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기저귀 문제죠. 네. 기저귀. 네. 기저귀는 간단하게 저희가 100일 때 되면은 기저귀 케이크 만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간편하게 이렇게 돌돌 말아서 기저귀 케이크 만드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 이렇게 부피를 줄이고요. 하루 분량이에요. 하루 분량. 이 아이 하루 분량. 아기가 하루에 10개 써요? 네, 이렇게 써요. 다섯 개 정도씩 쓰시니까. 네. 벌써 이거랑 보면서 부피 차이가 꽤 나요. 네, 네. 또 기저귀 가시려고 보면 엄마들이요. 지금 여기 보다시피 뭐 타월도 일부러 갖고 오셨잖아요. 네, 네. 간편하게 이렇게 침대 겸용이 되는 기저귀 가방이 있어요. 우와. 손쉽게 여기다 기저귀를 이렇게 넣으셔서 따로 갖고 다니셔도 우와, 되고요. 좋다. 여기 애가 누울 수 있나 봐. 네. 저녁에는 기저귀 가방만 있으면 이불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가지고 갑시다. 벌써. 그러면 벌써 조금만. 네. 네. 가방에서 부피가 진짜.